네,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게임 네트워킹에 이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우리말로 하면은 약속 또는 뭐 규약 이런 뜻이고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통신 규약이라고 할수 있겠죠. 통신 약속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두 대상이, 객체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할 때도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만약에 한국인들끼리 전화를 한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죠? 상대방도 한국어를 쓸 거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전화 받은 상대방이 갑자기 영어를 쓰거나, 뭐 중국어를 쓰거나, 그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국어를 쓸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한국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약속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신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봇대의 전기줄을 통해서 통신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게 모르스 부호라는 게 있었죠. 뚜뚜뚜뚜뚜 하는 거.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하면서 부저의 소리가 뚜뚜뚜뚜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얼만큼 눌렀느냐 따라서. 그거를 이용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게 뭐세번 누르면 어떤 글자, 뭐 짧게 네번 누르면 어떤 글자, 길고 짧고 하면 어떤 글자, 뭐 이렇게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문자를 그러니까 코드 형식으로 대입해가지고 만든 부호가 모르스 부호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두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양쪽 다 모르스 부호를 알고 있어야 서로 통신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컴퓨터 간의 네트워킹에서도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보내면 너는 그걸 어떤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를 보면, 중요한 건 게임 쪽에서는 TCP, UDP라는 두 가지 프로토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베이스가 되는 게 I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래서 얘가 하위 레이어고, 하위 레이어. 그러니까 하위 계층이고, 얘가 상위 계층이에요. 그 위에 계층이에요. 이거 위에 다시 또 다른 계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인터넷 우리가 HTML 사용하는 HTTP도 프로토콜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메일을 전송하는 SMTP도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그 위에 다시 HTTP, SMTP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레이어를 갖춰서 프로토콜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양파 껍질을 싸듯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레이어가 있고 그중에 IP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 TCP 또는 UDP가 있고 그 위에 뭐 다른 레이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 뭐 SMTP, 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냐면은 소포를 보내는데 포장지를 여러 겹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장지를 여러 겹 하고 있는 소포예요. 포장을 여러 번 쌌어요. 근데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한국에다 보내겠죠. 내가 우체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한국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한국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국에다 보내겠죠. 한국에다 가면 한국의 뭐 중앙우체국에서 이걸 받으면 내가 받은 사람이 한국 맞죠? 그럼 내가 맞네. 그러면 또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표지를 뜯는 겁니다. 겉장을 뜯어요. 겉장을 뜯으면 안에 포장이 또 나오는 거죠. 안에 포장이 또 나와서 안에 포장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 이제 서울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한 장을 뜯으면 서울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은 서울에다 보내겠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뭐 우체국에서 이걸 받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서울에 맞게 왔으니까 또한 장을 또 뜯어요. 한 장을 또 뜯으면 뭐라고 써 있냐? 뭐 강남구 이렇게 써 있겠죠. 그러면 역시 강남구에 보내고 강남구에서 받으면 또 뜯어요. 뜯으면 뭐 신사동 뭐 이렇게 쓸게 있겠죠. 또 뜯어요. 또 뜯으면 뭐 무슨 무슨 빌딩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수 있겠죠.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레이어들이 있는데 송신 쪽에서 보내는 쪽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요거를 요 레이어를 하나씩 거칠 때마다 거기에 데이터가 하나씩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정보들이 추가돼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쪽에서도 여러 레이어가 있어요. 받는 쪽에서도 여러 레이어가 있어서 각 레이어들은 각 데이터의 끝에만 보는 겁니다. 보고 내가 맞으면 거기를 날려버리면 그 다음 내가 생기고 또 내가 맞으면 거기는 날려버리고 또 내가 맞으면 날려버리고 내가 맞으면 날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전송이 될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용도로 전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패킷이 가는 거를 찾아보죠. 우선 IP가 있겠죠. IP는 컴퓨터의 주소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뭐 10.10 뭐 25.3 뭐 이렇게 있다. 그럼 이 IP를 가지고 팩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전송되면 게이트웨이라는 곳이 있어요. 게이트웨이. 이제 데이터를 분산 그 집합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게이트웨이는 10.10.0.0이다. 그러니까 10.10으로 시작하는 모든 패킷은 다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10.10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얘한테 딱 가면 이건 나한테 온거 맞아. 그러면은 얘가 그걸 뜯는 그 포장을 뜯습니다. 그 포장을 뜯고 나머지 25.3을 찾아야겠죠. 10.10.25.3. 그리고 내 게이트 밑에 있는 컴퓨터들 중에 누가 25.3인지를 찾아서 걔한테 패킷을 보내요. 그리고 걔한테 가면 실제로 걔한테 가면 이제 IP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럼 IP 패킷을 날려버리고 그 아래에 있는 TCP나 UDP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TCP나 UDP에는 또 어떤 정보가 있냐? 포트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간에 통신을 할때 이제 IP로 보내고 또 포트로 보냅니다. 포트를 적어서 보냅니다. IP와 포트를 두 개를 적어서 보내요. 포트는 항구라는 뜻이죠. 항구.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이 만약에 물건을 찾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미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을 찾는 게 여러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서 약속을 하겠죠. 내가 3번 터미널에다 보낼 테니까 너는 3번 터미널에서 받으면 돼. 이렇게 약속을 해야겠죠. 그러면 받는 사람이 3번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3번 터미널에 바인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딱 거기에 묶여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패킷을 보낼 때 IP 10.10.25.3 하고 포트 3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이제 출구를 말 그대로 문지기예요. 문지기. 입구를 지키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패킷이 우리한테 온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예요. 온게 맞아. 그러면은 이제 그 컴퓨터를 찾아서 보내고 그 컴퓨터는 여러 터미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3번에 간 거니까 3번 터미널에다 물건을 딱 갖다 놓겠죠. 그러면 바인딩 돼 있던 수신 쪽에서 물건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IP는 이제 어떤 컴퓨터를 찾아가 어떤 컴퓨터냐라는 거고 포트는 어떤 터미널, 어떤 곳에 물건을 내려놓을 거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말했지만 컴퓨터에서 지금 통신하는 거는 뭐죠? 데이터죠. 데이터 뭐죠?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010010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냥 0과 1의 다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바이트죠. 용량을 차지하는 겁니다. 용량. 그러니까 4KB 뭐 4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라는 거는 전기적 신호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가 있잖아요. 네트워크 카드에 버퍼가 있어요. 버퍼.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버퍼. 말 그대로 아까 터미널 있죠. 터미널에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물건을 담아놓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물건이 오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는 수신자 쪽에서 이걸 물건을 그때그때 빼가야 되겠죠. 물건을 그때그때 빼가서 빈자리가 세워야 새로운 물건 예 수신 쪽에서 물건을 자꾸 빼가야 송신 쪽에서 물건을 다시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패킷을 보낼 때는 송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아주는 거, 온 애들을 빨리빨리 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수신한 송신 쪽에서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수신 쪽에서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TCP와 UD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프로토콜인데요.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TCP를 쓰거나 UDP를 쓰거나 선택하는 거고요. 먼저 TCP를 알아볼게요. TCP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패킷 네트워킹에서 문제가 됐던 게 있었잖아요. 뭐 지연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결이 보장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순서가 보장이 안 됐고, 순서가 보장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으면 패킷 전송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네트워크 통해서 보냈다고 하면 그게 상대방 수신 쪽에서 확실하게 갔다 100%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다가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유실. 패킷이 로스 되는데 패킷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신 쪽에서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킷 전송이 보장이 안 되고, 순서 보장이 안 되고, 연결도 보장이 안 되고, 지연 시간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게임 그 프로그램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TCP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면은 하드웨어에서 기계에서 요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프로토콜로 어떤 몇 가지를 보장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장해 주냐? 첫 번째로 연결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자.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자. 두 번째로 패킷의 순서를 보장해 주자. 패킷의 순서를 보장해 주자. 세 번째로 패킷이 간다. 송킹을 보장해 주자. 패킷이 확실히 간다는 보장을 해 주자. 요거를 해 주는 거를 TCP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기계에서 요 세 가지 보장을 해주도록 하자라고 하는 프로토콜, 규약이 TCP예요. 그러면 연결 유무를 확인한다. 연결 유무를 확인한다는 거 보죠. 우리가 연결이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연결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연결됐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가령 사람이 두 사람이 연결됐다.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았다. 그럼 연결이 돼 있겠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두 사람은 끈으로 묶었다, 손을. 그러면 연결되어 있겠죠. 절대 떨어질 수가 없죠. 하지만 컴퓨터에서 연결됐다고 보는 거는 어폐가 있습니다. 컴퓨터 간에 이제 전선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면 연결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에서 컴퓨터 간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 네트워크에서 두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여기와 이두 개가 서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항상 추상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두 컴퓨터 연결 다이렉트로 광케이블을 깔아서 뭐 서울에서 미국까지 지하로 광케이블을 쫙 깔아봐가지고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으면 연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인터넷 환경은 월드와이드 웹이잖아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두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요런 상태를 연결이라고 말하자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TCP에서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를 프로그래머가 TCP를 이용하는 쪽 프로그램이 알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수 있도록 해줄까요? TCP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3-way 핸드쉐이크라는 거를 하는데요. 사용하는데요. 이게 뭐냐? 3-way 핸드쉐이크. 세 방향 뭐 악수라고 할수 있겠죠. 직역하면 세 가지 방향으로 악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연결을 맺는다고 하면 이쪽에서 송신 쪽에서 커넥트 연결하고 싶다. 커넥트 리퀘스트를 보낼 거예요. 너하고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수신 쪽에서 이제 보고 오케이. 알았어. 라고 보내면 이 송신 쪽에서 그래. 그다음부터 연결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수신 쪽에서 볼게요. 얘가 OK를 보냈어. OK를 보냈는데, 근데 이 OK 보낸 이 신호가
이 패킷이, 이 데이터가 잘 갈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데이터는 인터넷 상황에서 데이터는 언제든지 유실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갔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두 사람이 원거리 연애를 하고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한 사람은 한국에 있고 한 사람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 그러면 이두 사람이 서로 편지로 대화를 한다고 쳐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 되게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연애를 했다고 쳐보죠. 편지를 보냈어요. 배를 타고 원양어선에다가 편지를 실어 보냈겠죠. 그러면 이 보낸 쪽에서 이 편지가 잘 도착했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죠? 이 받은 사람이 답장을 해주면 아, 이 편지가 잘 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답장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 또내 답장이 잘 가는지, 가다가 배가 침몰해 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빠져버렸는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역시 받은 사람이 잘 왔어 라고 보내야 그때서야 아, 내 답장이 잘 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A라는 애가 커넥트를 요청을 했어. 커넥트 리퀘스트를 했어요. 그럼 B라는 놈이 오케이, 연결도 좋아 라고 했으면, 이 B라는 놈이 얘가 이 OK라는 신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A가 다시 잘 받았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니 거는 잘 왔다, OK를 받았다 내가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1A, 2A, 3A라고 해서 3way 핸드쉐이크입니다. 3way 핸드쉐이크. 자, 그런데 다시 상황을 보죠. 아까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죠. 근데 이 사람이 오케이 보냈어요. 근데 이 오케이를 받았다는 거가 안 와. 안 오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얘가 한번더 보내요. 응, 오케이. 난 오케이 보냈을게. 그래도 안 와.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 상황은 연결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이 끊어졌다고 간주. 실제로 연결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이건 두 사람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한 사람은 한국에 있고 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겠어요? 그렇지만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답장을 보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안 오면 아, 그 상황은 우리가 연결이 끊어졌구나 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간주. 또는 명시적으로 이제 그만 헤어지자 라고 이별 통보를 하면 이때는 확실하게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확실하게 끊어지는 거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디스커넥트, 끊어지는 걸 디스커넥트라고 그러는데, 한쪽에서 응답이 안 오는 경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안 오는 경우 그쪽에서 끊어진 거고, 또는 한쪽에서 확실하게 우리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TCP는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고 또는 끊어지고를 알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알수 있게. 프로그램에서 알수 있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연결이 됐는지, 연결이 끊어졌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킷도 순서를 보장해 주는데요. 순서 보장. 순서 보장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다시. 아까 또 원거리 연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네트워크 통신 자체가. 왜냐하면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소포를 4개, 편지를 4개를 보냈어요. 4개를. 4개를 보냈어요. 근데 각각 다른 배에다 보낸 거예요. 다른 배에다가. 하나로 보내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 배가 침몰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잘 가라고 네 군데를 나눠서 보냈어요. 그러면 받는 쪽에서 봤는데 어떻게 봤죠? 어떤 배는 빨리 오고 어떤 배는 늦게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어서 온단 말이에요. 순서가 뒤바뀌어서 네 개가 왔어.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먼저 온 거고 어떤 게 먼저 거고 앞 내용이고 어떤 게 뒷내용인지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잘못하면 메시지가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은 여기다 번호를 매기는 겁니다. 편지 맨 앞에다가 번호를 적어 놓는 거예요. 1234 보냈어요. 근데 받는 쪽에서 4231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이네개다 보고, 아, 이거 다시 받는 쪽에서 순서를 정렬을 할수 있겠죠. 1234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읽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얘기해보면 패킷이 4개가 이렇게 왔는데, 받는 쪽에서 패킷을 보내는데 받는 쪽에서
그 마지막 보낸 패킷이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TCP/IP 요 헤더가 앞에 붙는다고 했죠. 여기다가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이라고 번호를 매겨서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2번이 왔는데 그 다음에 4번이 왔어요. 그러면 뭐죠? 3번이 안 왔네? 3번이 안 왔죠. 그러면 받는 쪽에서 야, 3번 안 왔어. 다시 보내. 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3번을 다시 보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야, 3번이 안 왔어. 다시 보내 했는데 요 다시 보내가 잠깐 패킷이 또 유실돼서 안갈수 있죠. 그래서 얘가 또 5번을 또 보내는 거예요. 얘는 3번이 안 갔는지 모르니까, 한 번이 없어졌는지 모르니까 5번을 또 보내는 거죠. 5번이 왔어. 야, 3번 다시 보내라니까? 이러는 거죠. 계속 이렇게 했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6번이 오든 7번이 오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3번이 딱 오는 순간, 왔네? 그러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프로그램에다가 이 TCP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야,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같이 왔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면은 순서가 뒤섞여서 받는 경우는 없어요. 안 받았으면 안 받았고, 못 받았으면 못 받았고, 연결이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순서가 뒤섞여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송신 보장도 해주죠. 송신 보장도 해주죠. 그러니까 2번 오고 4번 왔으면, 3번이 안 왔잖아요. 3번이 가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서 유실된 거죠. 그러면 다시 보내. 이렇게 해서 3번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신 보장도 해줘요. TCP를 사용하면. 그래서 TCP를 사용하면 연결의 유무를 알수 있고, 연결 보장을 할 수는 없죠. 연결 보장, 컴퓨터가 뭐 갑자기 다운될 수도 있는 건데, 연결 보장을 할 수는 없고, 연결의 유무를 알수 있고, 순서를 보장해주고요. 그다음에 송신을 보장해주고, 송신을 보장해줍니다. TCP는. 자, 그에 반해 UDP는 뭐냐면은, 그런 거, 그딴 거 없다. 이게 UDP입니다. 그딴 거 없다. 연결 유무, 그런 거 없다. 연결이라는 개념이 어딨어? 연결이라는 건뭐 니들이 만든 개념이야? 그런 게 어딨어? 뭐 서로 다이렉트로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묶여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연결이 어딨어? 이런 거죠. 그리고 순서 보장 안 돼요. 아니, 인터넷에서 배가 여러 개고, 뭐, 배가 가다가 침몰할 수도 있고, 가다가 안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순서를 보장해? 라는 거죠. 그리고 송신 보장 안 됩니다. 그렇죠. 가다가 사고가 날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보장해? 라는 거죠. 송신 보장 안 돼요. UDP는 그딴 거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TCP와 UDP가 있죠. 그러면 TCP 쓰면 되지, UDP를 왜 쓰냐 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TCP를 쓰면은 보낼게. 받았어. 알았어. 3회로 일어나잖아요. 3회로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드디어 간 겁니다. 뭐 하나 보내는데도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배 느린 거죠. 3배 느리다. 뭘 해도 3배 느리다는 얘기죠. 근데 UDP는 보내놓고 나 몰라 갔겠지, 뭐안 갔음 말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빨라요. 그리고 유실이라는 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7% 유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을 보내면 7개가 안 가요. 그러니까 UDP 입장에서는 7개 정도 안갈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대수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UDP가 빠르기 때문에 UDP를 쓰고 싶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게임 쪽에서 왜 UDP를 쓰고 싶냐? 반응이 빨라야 되거든요. 게임은 무조건 반응이 빨라야 됩니다. 내가 눌렀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연 시간,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지연 시간을 말했죠. TCP는 지연 시간이 느리다는 겁니다. UDP에 비해서 길다는 거죠. 패킷이 세번 왕복할 때까지 걸리니까, 얘는 한 번인데. 그래서 지연 시간 UDP가 빠르기 때문에 게임 쪽에서는 UDP를 쓰고 싶어요. 하지만 순서 보장이 안 되고 연결 보장도 안 되고 뭐 가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 가령 예를 들면 LOL에서 궁을 딱 눌렀어요. R을 딱 눌렀는데 이 R 누른 데이터가 서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유실돼 버렸어. 가다가 사고가 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궁이 안 나가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UDP를 쓰고 싶지만 UDP를 쓰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이, 게임 개발자들이 만든
게임 개발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eliable UDP라는 애를 소프트웨어 코딩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Reliable 소프트웨어랑 UDP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까 TCP가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킷이 뭐가 안 왔어. 근데 뭐가 안 왔는데 다시 보내. 하고 그 패킷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패킷이 오면 그때서야 프로그램 쪽에 알려주고 응답 그 패킷을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니까 TCP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했고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에서 그런 프로토콜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기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카드 NIC 같은 애들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같은 애들이 기계 내부에 이런 기능이 내장돼 있고요. 이거는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TCP에서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좀 제거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을 깎으면서 성능을 올리고 또 성능이 필요한 곳에 아니 안정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좀 성능을 깎으면서 안정성을 올리고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어떤 부분에서 안정성을 깎고 어떤 부분에서 성능을 올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성능을 좀 내려도 안정성을 좀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원하는 식으로만 하고 싶다 UDP를 쓰고 싶다 해서 만든 게 Reliable UDP입니다. 근데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네트워크 상황은 정말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다가 뭐 어떻게 될지 패킷이 없어졌을지 뭐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다시 보내라고 보낸 패킷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막 여러 번 보냈는데 여러 번 안 오고 막 순서가 막 꼬이고 버퍼가 다 차고 막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형 회사들이 대형 게임 회사들이 이거를 만들어 썼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블리자드 같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썼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유니티라든가 언리얼에서 다 제공하고 있고요. 이 기능을.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게임 툴도 상용 게임 툴 뭐 컨스트럭터라든가 뭐 다 제공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 기술 자체가 옛날에는 좀 뭐 약간 대외비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은 아니고요. 이 기술 자체가.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다 라는 거고. 근데 막상 또 쓰기려니까 또 복잡한 문제들은 있어요. 그래서 UDP와 TCP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게임들은 UDP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응성이 빨라야 되는 거 대표적으로 격투 게임 그 다음에 뭐 슈팅 게임 FPS 같은 거죠. FPS 같은 거 또는 뭐 LOL 같은 AOS 게임들 또 뭐 그런 것들은 다 UDP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오버워치라든가 뭐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뭐 이런 게임들은 다 UDP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TCP를 쓰는 애들은 뭐냐? 좀 반응성이 느려도 상관없고 안정성이 중요한 애들. 대표적으로 MMORPG가 있겠죠. 네, MMORPG는 좀 반응성이 좀 느려도 상관없으니까 TCP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보드 게임, 뭐 포커라든가 화투 같은 게임들은 역시 TCP를 써요. TCP 쓰는 게 편하죠. 반응성이 빠를 필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트워크 프로토콜 얘기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게임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